안녕하십니까. 223기 뉴스타트 건강요리 실습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4박 5일 계시면서 어떻게 유전자 많이 켜지신 것 같으시죠? 네. 많이 적응되시고, 네. 음식도 많이 적응되셨나요? 네. 네. 아유,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는 이러한 음식을 알게 된 것은 저도 뉴스타트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모든 재료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벌써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이 쓰여지셨냐면요, 온 지면에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에 열매를 식물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이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기초를 하여서 음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들으신 바에 의하면은 정말 강력한 그런 베타카로틴,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강력한 그 항생제의 작용을 하는 음식들로 메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음식들은 특별히 몇 가지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일단 그 암 발생률을 적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피순환을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피순환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의 그 내장을 참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이 배변을 볼 때나 또는 변비의 예방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아서 눈을 특별히 보호를 해주는데요. 피로의 회복을 되고 눈의 시력도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풍부한 베타캐로틴의 음식을 알고 섭취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음식을 권하고 싶은 것은 고구마나 가지, 그리고 알몬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강력한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우리가 피곤도 덜 갖게 되시고 일단 혈관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노화 방지도 굉장히 그걸 늦추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활성산소가 주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음식을 드심으로써 활성산소의 그 성장을 막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음식을 오늘은 두 가지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음식에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 오셔서 새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벌써부터 또 뉴스타트를 알고 음식을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 지침으로서는 먼저 건강식을 해야 될 때는 먼저 기쁘고 감사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건강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항상 드시고 계시는 현미밥 있잖아요. 현미밥, 그리고 잡곡, 통밀가루가 주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우리의 그 식사에서 70%가 탄수화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사에서 70%는 이제 그 탄수화물, 이 현미밥, 이렇게 잡곡류 이렇게 드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견과류를 매일 한 주먹씩 드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비싸게 보약을 잡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견과류를 한 줌씩 하루에 드셔야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알몬드예요. 그래서 알몬드는 그 하나란에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밤에 그 알몬드를 물에 잠겨서 사킹을 해서 아침에 드시면은 그 영양소가 활발히 움직여서 우리 몸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알몬드 잡수시기를 감히 권하고, 그 다음에는 가지에도 굉장히 항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베타캐로틴, 또 비타민 A1,
B1, B2 그리고 비타민 C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나 우리 피부가 탱글탱글하게 되고 또 뭐죠? 그 다이어트 음식에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많이 드시면은 몸에 부작용이 난다고 하니까 요로 결석 같은 그런 병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맞게 드시고 주로 가식하지 마시고 또 밤에 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꼭꼭 씹어서 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미를 드시고 계시는데 현미 하나에는 온갖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씹어서 터져서 우리 몸에 영양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꼭꼭 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씹는 만큼 영양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천천히 오래 씹어서 식사를 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이제, 키노아 샐러드하고 병아리 콩 샐러드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좀 제한이 돼 있어서 어떻게 뭐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강 준비를 했는데, 하여간, 다시 또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견과류를 드시고, 그 다음에 야채와 과일을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드시는데 풍부하게 많이 드세요. 그리고 꼭꼭 씹어 드시라는 거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해초류도 자주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군데를 다니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미역이나 김이나 이런 다시마 잡수시는 분 그런 나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조금만 섭취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좋은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에 너무 감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국물을 내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여기 뉴스타트에서는 야채수를 항상 만들어서 야채수로 음식을 합니다. 그래서 국물을 낼 때는 야채수를 만드시는데요. 야채수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그렇게 집에서 드시나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야채수는요, 다시마 큰거 하나, 그리고 표고버섯 5개. 여기 만들어졌는데 일단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큰거 하나, 양파 두 개, 세개 정도. 그렇게 해서 한 40분 정도 끓이시면은요, 중간 그 갈색의 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식힌 다음에 병에다 보관하셔서 냉동을 하시거나 냉장고에 넣으셔서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물을 내는 데는 이런 건강식품이 있고, 다른 이제 방법으로 하실 때에는, 야채 볶은 그 국물을 이용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 가루나, 들깨 가루를 내서 다시 이 국물을 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에서 볶음 요리를 하거나, 졸일 때 있잖아요. 근데 특히 먼저 이게 볶으실 때 우리는 집에서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많이 넣고 뜨거운 불에다가 이렇게 달달달 볶으시잖아요. 그렇게들 하시죠. 네? 근데 그게 엄청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시고 그것을 피하시면서 저열에 조그만 기름을 넣고 볶으세요. 그래도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되도록 기름에 볶는 것을 금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븐에다가 모든 야채에 그것을 구워 가지고 꺼내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살짝 버무려요. 그래도 맛이 좋아요. 더 싱싱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샐러드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이제 채소를 선택을 하시고, 샐러드 드레싱은 주로 견과류를 이용합니다. 견과류를 이용하는데, 그 견과류는 이제 몇 가지가 있고, 우리가 샐러드 드레싱 할 때는 항상 형제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올리브유, 레몬, 꿀, 소금이에요. 근데 그 비율이 중요하죠. 비율이 중요한데,
올리브유하고 레몬은 동일량으로 쓰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그걸 여러 번 이렇게 시험을 해봤는데, 요리책에서는 그 배합률이 다 달라서 굉장히 복잡해요. 저는 그걸 볼때 복잡하게 느꼈는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시험을 해보니까, 올리브유하고 레몬을 동일량으로 하시고, 꿀은 한 거기에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모든 음식을 하실 때에는 소금을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을 마지막에 치세요. 중간에 넣으시다 보면은 또신것 같아서 또 넣게 되고 넣게 되고 그것이 음식이 짜게 되죠. 네, 그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 건강 기본 지침에 그런 간단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키노아 샐러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키노아 샐러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키노아는 이게 곡류로서 단백질이 상당히 많고 아미노산이 많아요. 그리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음식입니다. 근데 옛날 남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이 가격도 치질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으로 썼다고 해요. 근데 이제 웰빙 음식이 이제 막 표면화되면서 이것이 지금 엄청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스코에서 이 음식을 만드는데 이거의 한 반량이 야채 녹화 한 20불에 팔고 있는 걸 제가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오늘 배우셔서 집에서 하시면은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 또이 음식은 뭐가 단점이냐면은 영양도 많지만 음식의 색깔이 화려해서 손님상으로 좋고 이제 앞으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고 새해가 오면은 손님상을 치르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오늘 잘 보셨다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밥은요, 키노아 밥은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입자가 작아서 압력 솥밥에 하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솥밥에 하시면은 이게 입자가 작아가지고 고장이 날 수가 있어서 주로 이렇게 좀 튼튼한 냄비에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한 불에 쿡을 하시다가 이게 얘네가 이제 물이 끓잖아요. 그러면은 질 저열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형님 올라오셨네. 여기 이옥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준비하는데 많이 도와주셨어요.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키노아 입자 이제 마켓에 가시면은 그 키노아 찾으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키노아에는 기본적으로 도마도 들어가는데요. 도마도는 방울도마도 쓰시면 좋으세요. 이게 살이 탄탄하고 아주 쉽게 터지질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올리브 이렇게 다졌어요. 올리브 다지고. 근데 사실 여기에는 아보카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보카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쉽게 상했어요. 그래서 꺼내놓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준비하실 때 아보카도 준비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라색 양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양도 좋지만 보기에도 아주 색상이 화려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즐거움에 있죠. 그래서 이 양파도 보라색 양파를 쓰세요. 보라색이나 가지 이러한 색깔들은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우리 몸에 굉장히 더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에 조금 제가 담가 놨어요. 그래서 담가 놓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피망은 이렇게 색색가지로 키노아 입자가 작으니까 모든 야채를 아주 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래서 빨강, 노랑, 주황, 초록색 이렇게 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오이도 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샐러드 드레싱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몬하고 올리브유를 제가 몇대 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동일량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미리 시간을 우리가 단축하는 의미에서 제가 동일 양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레몬도 껍질 갈고 이렇게 다 갈아 믹서에 갈고 올리브유 넣고 그다음에 꿀은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저기 아가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가베는 꿀이라기보다 당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아가베는 맛도 좋고 쓰기에 참 마음이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꿀 대신에 아가베를 쓰고 소금으로는 함초 소금을 씁니다. 함초 소금.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머무려 보겠어요. 지금 재료 들어가는 거는 다 아시겠죠? 네. 손님이 좀 제가 넣을 틈 머무려 주세요. 이걸 머무. 여기다 할까? 그때요, 이 키노아가요, 물한 컵을 했는데 한네 배로 늘어나요. 그거 알고 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양이 불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물에 불리면은 좀 축축하니까 물에 안 불리시고 곧장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마도, 보라색 양파, 그리고 올리브. 올리브가 보기보다 참, 그건 나중에, 나중에. 보기보다 참 고소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오이, 그리고 피망, 파프리카, 빨강. 그다음에 이제 동일량으로 제가 소스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 테이블스푼 큰 2수저 올리브유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이 넣고, 그다음에 레몬은 제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서. 근데요, 이렇게 제가 비율을 말씀드렸지만은 입맛에 따라서 응용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꿀은 어떤 분들은 또단거 좋아하셔서 많이 넣는데 너무 달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꿀은 한 조금만 넣겠습니다. 닦아봤는데, 네. 그리고 함초 소금 조금, 제일 마지막에, 네,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맛있게 하려고 물에다가 이 키노아를 조금 불렸더니 조금 질벅하게 됐어요. 이럴 때는 음시 응변으로, 음시 조치로 뭐를 넣느냐면, 햄프시드라는 거. 햄프시드 들어보셨어요? 네, 햄프시드는 굉장히 고소하고 영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햄프시드.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에서는 베이지 잎사귀나 셀란트로 고수라는 거, 그거를 이렇게 썰어서 넣어요. 근데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걸 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태리 허브를 준비했어요. 그 이태리 허브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일단 우리 한국 분들 그래도 입맛에 맞으시는 파슬리 조금 넣고요.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여기 이태리안 시즈닝이라고 쓴거 조금 넣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저녁 메뉴가 이 키노아 샐러드니까 시식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따가 그냥 이렇게 보시기만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상추 연한 상추 있잖아요. 연한 상추를 가사리에 그릇에 예쁜 가사리에다가 이렇게 둘러 놓으시고 가운데다가 키노아 샐러드를 넣어서 상추 싸는 식으로 드시면은 맛있어요. 영양도 좋을 거고. 네. 네. 그래서 위에 탑핑으로는 이렇게 알몬드 슬라이스 한거 하고, 이렇게 알몬드 슬라이스 하고, 그다음에 잣을 조금 제가 넣습니다. 네, 잣. 까만 깨 넣으셔도 이뻐요. 완성됐습니다. 네. 아니, 그건 조금이고. 아, 그리고, 제가 어저께 밤에 이따가 저녁에 메뉴로 나올 건데요. 건포도 잼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것을 준비했느냐면 우리 암 환자들께서는 기름기, 기름진 음식과 설탕이 굉장히 몸에 나쁘다고 들으셨죠. 그래서 빵을 드시거나 뭘 드실 때도 설탕을 넣으시면 안 돼요. 설탕은 정말 되도록 드시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잼을 제가 어떻게
지난밤에 만들었냐면은 요새 귤이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귤을 껍질째 까서 갈을 수도 있고 제가 껍질을 이게 쓴지언지 믿을 수가 없어서 껍질은 제가 깠어요. 껍질을 까서 그 알맹이를 믹서에 갈았어요. 그러니까 귤 주스를 만들었죠. 그귤 주스에다가 그 건포도를 일단 뜨뜻한 물에 씻어서 약간 좀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귤 주스를 100% 귤 주스 설탕 안 들어간 것을 담궈 놨어요. 그랬더니 아까 열어보니까 이 주스가 건포도를 흡수를 해서 국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보니까 참 먹을만해요. 그래서 제가 더 맛있게 하려고 여기다가 바나나를 한 3개 정도 같이 갈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시식해 보시고 그렇게 응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든지 이렇게 잼을 하실 때에는 마른 잼에다가 100% 과일 주스를 갈아서 밤에 담궈 놓으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그걸 흡수를 해서 갈아 놓고 드시면은 기분도 좋고 맛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마른 과일을 그100% 그 저기 신선한 주스에다가 담궈 놓으시면은 아침에 갈아 놓으시면은 어떤 잼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를 했는데요. 그잼 만드는 방법, 설탕 넣지 않는 그것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이따가 보시고요. 집에 갖고 가셔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는 조금 전에는 제가 올리브유하고 꿀그 샐러드 드레싱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여기는, 다른 또 소스를 제가 소개할 거예요. 근데, 이 병아리 콩이라는 콩 드시나요? 집에서? 네. 네, 우리 셰프께서 이걸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렌틸 콩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렌틸 콩은 이따가 수프에 집어넣을 거예요. 네, 렌틸 콩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양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3시간 물에 담궈 뜨거운 물에 급하게 모든 이런 곡류를 삶으실 때는 아주 뜨거운 물에 한 3시간 담그세요. 그러면은 빨리 회복이 돼. 얘네들이 부르면서 맛있고 고소하게 돼요. 오랫동안 밤사이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그것이 불긴 하지만 고소한 맛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시간을 뜨거운 물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거를 담궈 놓고 그다음에 가르시는 것도 오래 가르시는 것보다 잠깐 가르시면은 굉장히 고소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소스는요. 여기 보이시나요? 두부요. 단단한 두부. 소스 만드는 거예요. 다른 소스 말씀드립니다. 단단한 두부. 그다음에 캐슈 쓰시죠? 캐슈, 그다음에 얘네들을 두유에 갈아요. 이렇게 두유 여기 있죠? 이거 아이 여기 요 두유, 예 두유에 갑니다. 네, 그래서 갈은 것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를 일로 갖고 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메인 재료는 키노하고 이거는 병아리 콩인데요. 중간에 파프리카 세 가지, 뭐 올리브, 다른 거는 다 똑같이 제가 같이 썰어놨고요. 다른 걸로는 파인애플을 좀 썰어봤어요. 그러니까 열대 과일을 넣으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두부하고 캐슈 가르실 때요. 그냥 갈면은 그냥 이렇게 허옇게 돼요. 허옇게 되는데 여기다가 샐러리나 오이를 같이 갈으시면요. 아주 향이 나고 색깔도 예쁘게 돼요. 연한 연두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꺼번에 다 넣으시고 이거를 넣겠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는요. 그 샐러드 소스 몇 가지만 아시게 되면은요, 어떤 야채든지 다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은 올리브유, 레몬, 꿀, 소금. 거기에다가 이제 뭐 키위를 넣으신다든가, 파인애플을 넣으신다든가, 뭐 오렌지를 넣으신다든가, 유자를 넣으신다든가, 그러면 맛이 확 달라지겠죠. 네. 그걸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파인애플이나 뭐 망고, 파파야 넣으셔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 두유 갈을 때 저는 좀 이것만 먹으면 좀 닉닉해요. 좀 너무 고소하다 못해 닉닉하기 때문에 저는 레몬을 항상 사용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잡수시는 분의 입맛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유. 올리브유 조금 넣고 기본으로 올리브유 거다 넣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레몬. 그다음에 꿀 조금 소금. 이거 갈을 때 제가 소금을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색깔이 예쁘지 않은가요? 보시기에 예쁘죠? 이제 전부 갈은 거예요. 꿀 넣었어요. 네, 그렇게 오늘은 간단히 샐러드 드레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뭐 의문 사항 있으신가요? 아, 무조림요? 네,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게 여기는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솥에다가 물을 큼직하게 물을 넣고 좀 졸이세요. 무가 익을 때까지. 처음에 맹물로요. 네, 그러면은 걔네들이 익을 때까지 좀 물이 줄겠죠. 얘네들이 무가 익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조청을 먼저 넣으세요. 네, 조청 넣고 가루간장 넣고 고춧가루, 마늘, 소금. 그리고 나중에 야채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채수. 그것도 사실 자연 조미료, 강력한 자연 조미료니까 그거 조금 넣으시면 될 거예요. 가루간장이요. 저기 부엌 입구에 보면은 도로가 상사라고 있어요. 전화번호가 그 문에 다써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루간장도요. 사실 구입하기도 어렵고 이게 또 약간 비싸요. 그래서 네? 네, 4만 원 정도인데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먼저 검정콩하고 메주콩을 삶으세요. 삶으시고 이제 푹 삶으신 다음에 콩을 건져내시고요. 그 콩을 이제 건져내시고 거기다가 야채수를 같이 섞으세요. 그럼 검정콩을 삶을 때 물이 검게 되겠죠. 그럼 간장에 그런 효능을 발휘하고 나중에 소금, 함초소금, 깨끗한 소금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가루이기 때문에 변질은 안 되는데 얘네들은요. 이 가루간장 통이 조금 커요. 보통 거보다. 그래서 이거 열을 때마다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얘네들이 빨리 굳어져요. 그러니까 잡수실 만큼 요런 통이나 잡수실 만큼 뭐를 따로 떼어 놓고 큰 통은 냉장고에 두시면서 드셔야 돼요. 열 때마다 이게 굳어지기 때문에 공기 들어가서. 조그만 봉지에도 판대요. 그 전화번호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밥 하시는 이모님하고 김치 하시는 분또 오늘 고추장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안에 이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직까지 어머니들이 이 쌈장 나가서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요리 강습을 좀 앞당기노니까 끝나기 전날 하는데 요새는 이제 며칠 전 앞당기니까 그래도 다못 먹어본 쌈장이고 뭐 김치는 맨날 먹어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쌈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메주콩을 불려가지고 저기 요렇게 삶아요. 안 불리면 삶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죠? 가스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불려가지고 요렇게 삶아요. 삶을 때 양파 하나나 두개 썰어서 요렇게 삶으면 뭐
아주 단맛을 내고 콩의 비린맛과 잡내를 다 버려요, 양파가. 게다가 어머니들 끝나고 나면 이 삶은 콩 맛을 보시고 또 여름에 굳이 두유나 콩국수 만들어 먹잖아, 그죠? 그리고 요새 시리얼도 잘 나오잖아, 현미 시리얼. 이콩 갈아가지고 요렇게 삶아가지고 두유 조금 넣고 갈아가지고 시리얼 타 먹어도 되고, 콩물 그냥 소금만 약간 넣고 콩물 마셔도 좋고, 이렇게 해놓고 된장도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삶은 걸, 양파 하나 넣고 삶은 걸 제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나왔어요. 어머니들이 게다가 시식해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를 이 카터기에 갈면 이렇게 나와요. 예, 요렇게 되면은 많이 부드럽게 갈지 말고, 이거는 쌈장이고 된장이니까 좀 까실하게. 예, 이제 콩물 같은 거, 이제 콩, 국수 이런 거는 부드럽게 갈아도 요렇게 하시면은 콩이 또 사람한테 아주 좋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숟가락 담가줍니다. 저기, 예. 우리 된장 만들려면 우리나라 어머니들 뭐, 깨가루 넣고 또 집에서 먹던 코박씨 무슨 아몬드 여러 가지 땅콩 견과류 남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갈아 엿든지 절구통에 이렇게 뽀사가지고 엿도 또 맛이 좋아요. 우리나라 뭐 항상 아시잖아요. 저기, 마늘, 깨소금, 참기름. 이게 저기 경산도가 돼가지고 참기름. 우리는 참기름에다 들깨 한 마리에 참깨 세 대를 넣어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오거든요. 직접 짜가지고 와요. 저는 못 믿어서 가서 사가지고 오고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가서 직접 짜가지고 와야 이 맛이 나지. 아침에 무조림 잡숴봤죠. 맛있어요. 우리는 이런 재료를 쓰기 때문에 뭐이나 물을 우리가 썰어서 볶을 때 야채수 좀 넣고 또 색깔 내기 위해서 간장 좀 넣고 이 저기 참기름 요거 이제 넣고 볶으면 미역국 끓일 때도 참기름 넣고 볶으면 국물이 뽀얀 게 맛있잖아요. 그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청 넣고 이렇게 볶으면 무가 흐트러지지 않고 조청을 좀 넣으면은 이렇게 쫄아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나 그 조청을 좀 넣고 그 파나 뭐 색깔 알아서 어머니들이 고명을 하시면 그렇게 맛있는 무조림이 또 나와요. 뭐 굳이 표고버섯 안 넣어도 되고 느타리나 뭐 새송이나 아무개나 어머니들이 넣고 싶은 것만 넣어가지고 해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조림들이 나와요. 또 예. 아니에요. 예, 왜냐면, 무가 자꾸 볶으면은, 무가 닳아지잖아요. 부서지고. 감자도 그래요. 자꾸 볶아줘야 돼요. 이렇게 물을 많이 자장하게 부세요. 그러면서 자꾸 한 번씩 젖어 주세요. 자꾸 젖어 줘야 그게 골고루 양념을 먹으면서, 무가 그렇게. 맛있게 졸여지고, 조청 안 넣어도, 맨 나중에 이렇게 되면 무가 자꾸 적게 되면은 이게 물러가지고 바스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청을 넣으세요. 감자 볶을 때도 처음부터 조청을 넣으세요. 그러면 감자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예, 분도 많이 안 나고, 볶아놔도 좀 반지르하게 이쁘게 나와요. 그 조청이 모든 뭐냐 음식을 이렇게 담아요. 졸아드는 성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 같은 것도 미리 이어가지고 그리 졸이세요. 저는 항상 미리 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무가 바스라지지 않고 물러도 이 져서도 부서지지가 않아요. 감자도 똑같아요. 감자 볶을 때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가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엿으니까 마늘
우리나라 뭐 양념은 마늘이 안 빠지잖아요. 그죠? 양념을 할 때는 꼭 마늘 뭐, 이거는 기본이잖아. 그리고 아무리 금방 만드는 된장이지만 집에서 그래도 담은 된장이 있잖아. 예, 된장이란 건 된장내가 조금 나야 된장 맛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담은 거나 뭐 사신 거나 있으면 한 숟갈만 넣으면 돼요. 조금만. 된장 냄새를 피우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호박고추장을 만들었거든요. 즉석했어요. 예, 호박고추장. 근데 호박고추장은 단호박을 삶으세요. 삶으면 지절로 이렇게 으깨지잖아요. 그죠? 잘 으깨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조청 조금 넣고 또 밥을 조금 넣고 갈아도 좋아요. 근데 저는 밥은 안 넣었어요. 그만 조청하고 호박하고 고춧가루하고 부드러운 고춧가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가루간장은 안 가져. 예, 아까 가루간장 맛. 요 가루간장 게다가 통을 가져올게요. 가루간장 조금 넣고. 이 짠맛이 나야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간이 맞아야 되니까.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 하면 소금이에요. 그래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진짜 맛이 없어요. 제일 맛있는 음식이 첫째는 소금이에요. 예. 아주 그러니까 된장도 조금 색깔이 있어야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춧가루 좀 넣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섞으면 색깔도 조금 이쁘게 나고 어머니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맛을 보면 아실 거예요. 예, 왜냐면 콩 자체가 우리나라 콩이기 때문에 양파 엮고 삶았기 때문에 설탕 안 넣어도 단맛이 무진장이 나거든요. 우리는 저는 꼭 양파를 넣고 이렇게 삶아요. 모든 잡내를 또 없애고, 그 집에 가서 어머니가 이렇게 양파 넣고 이렇게 삶아가지고, 직접 갈으셔가지고, 뭐, 두유도 해 먹고, 콩국수도 해 잡수고, 그 다음에 이제 쌈장. 그 이제 빛깔이 이쁘게 나지요. 여기 조금 있으면 꽃색깔이 불어가지고 더 이쁘게 나요. 아. 여기다가 이제 고명, 파나 뭐 부추나 이런 거를 이제 색깔려서 조금 맞추면은 더 이쁜 색깔도 나고. 근데 제가 파를 조금 준비 안 했네요.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머니들 시식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김치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뭐, 예, 저는 이렇게 쉽게 해요. 어머니들 또 집에 가면은 콩만 삶으면 믹서기 갈아가지고 뭐 고추장 좀 넣고 된장 좀 넣고 이렇게 갖은 양념 고명을 넣으면은 여기다 이제 하면은 해바라기 씨나 뭐 이런 거 아몬드 씨나 여러 가지 여면은 더 근데 우리 거는 오래 보관은 못해요. 예, 한 3, 4일 실온에 였다가 만일 먹고 남으셔가지고 좀 오래 보관이 되면은 팩에다 여가지고 냉동실에 여놓으세요. 냉동실에 여놨다가 쌈장이 해먹을 때 돼서 미리 꺼내놔요. 꺼내놓으면 이제 그때 이제 양념을 좀 다시 저거 하면 되고, 만약에 양이 많다 뭐 양념하지 말고 그냥 팩에다가 갈은 걸 넣어놓으면 꺼내놨다가 바로 이렇게 하면, 안 그러면 콩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콩을 보관하는 게 제일 맛이 좋아요. 콩을 그대로 보관해뒀다가 뭐냐 불에다가 조금 술 끓여가지고 믹서기 갈면 요 똑같은 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으면 어머니 지혜대로 그렇게 이용하시면
저 요새 어머니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데. 아유, 어머니들이 집에 가서 안 해서 그랬지. 저보다 더 잘하실 건데. 그 우리나라 이 즉석 쌈장이 쉬워요.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도 콩만 삶아 넣으면 항상 뭐 믹서기나 도깨비 방망이나 갈아가지고 즉석에서 바로 해 먹고. 그럼 저그 이게 좀 오래 보관하시고 찌개도 해 먹고 싶다면 간을 좀 가루간장 가루를 조금 더 짭짤하게 해놨다가 된장찌개도 해 잡수고 그러시면 맛있어요. 이래서 된장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늘 먹는 김치지만은 그래도 우리 뉴스타트 김치라고 이번에 김장김치가 여럿이 하다 보니까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막좀 그래요. 좀 빨갛게 됐어요. 너무 김장김치가 그래도 뭐 맛이 어떨란지 뭐 어머니들이 맛있어요. 우리는 싱겁게 하니까나 오래 보관이 안 돼서 그게 항상 저한테는 늘 걱정이거든. 그러니까 많이는 못 해요. 나박김치는 이번에 좀 많이 익었어요. 우리가 저번에. 예, 너무 조금 신맛은 있죠. 근데 나박김치도 요런, 지금 하는 양념식으로 똑같이 하는데 조금 이번에는 우리가 저번 달에 노는 기간이 한 열흘 있으니까 제가 담아놓고 가느니까 좀 내, 실온에서 좀 오래 익었어요. 그좀 신맛이 나는데, 내일쯤이나 모레쯤은 나박김치 이제 새로 담은 게 나올 거예요. 아, 나박김치도 나오고, 못난이 총각김치도 나올 거예요. 아, 여긴다. 함추, 이거, 간장가루. 요거하고, 이 함초 소금이 좀 비싸더라고. 비싸도 만은 나가요. 만 원인데, 오래 쓰더라고요. 찌개 하는 데고, 어디고. 큰포만 원이나, 천일염, 이거 만 원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게 맛을 많이 잘 내요. 뭐, 바다 그풀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맛있더라고, 소금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소금을 많이 써요. 국 끓일 때나, 뭐나, 뭐, 나물 같은 거 무칠 때나 이게 많이 써요. 소금이. 예. 예. 아우, 뭐, 미혼,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요것만 써도 맛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수. 우리는 항상 육수를 다시마, 무, 표고버섯, 또 집에서 뭐 양파 다듬다 보면 그 껍데기 한두 개 넣고, 안 그러면 저는 이 파가 있어서 파뿌리를 넣었어요. 이래가지고 항상 우리는 육수를 큰 솥에 내놓고, 그걸 가지고 국수 국물도 하고, 국도 끓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주방에서는 이게 큰 그거 뭐이나 보람된 음식이거든요. 여기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어요. 무조림할 때도 이걸 넣고 졸여요. 그러니까 맛있고 우리 음식은 소화도 잘 되죠. 이 다시마나 무나 표고버섯이 또뭐 여러 가지 뭐이나 다시마는 변비에도 좋고 또 저기 무는 위장에도 좋고. 표고버섯은 뭐 항암작용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는요 팔팔 끓으면은 불을 졸여요, 졸여가지고 한 30분 동안 또더 끓여요. 예, 팔팔 끓을 때에서 그 국물이 이렇게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30분 동안에 중불에다가 또 끓여요,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니까. 그 다음에 저 김치에는 야채수 물에다가 배를 항상 많이요. 저는 배를 시원한 국물도 내고 단맛도 많이 나니까 배를 많이 사용해요. 김치 담을 때 양파 생무 여기도 무가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생무를 항상 넣어요. 저는.
더 이제 배도 시원한 맛이 나지만 이 생무가 들어감으로써 또더 시원한 맛이 나라고 이제 우리는 뭐 젓갈 이런 여러 가지 국물을 안 여니까나 그만 이런 거 야채 수만 가지고 이렇게 아 그쵸 아 풀을 쓰든지 뭐냐 통밀가루 풀을 좀 쓰든지 안 그러면 우리 현미밥 요거 한술 넣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밥 항상 풀을 쓰거나 밥한술 넣으면 이거 풀 대신 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 뭐 생강은 기본이니까 생강 많이 넣어도 안 좋으니까 조금만 저 배추가 한 포기거든요 지금 제가 해 가져온 게 아, 마늘은 아직 안 넣었어. 마늘은, 이거, 생강. 생강 넣었어요. 생강 조금만 넣었어요. 이 스위치, 죄송합니다. 불좀 켜줬어요. 부드럽게 갈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섞음. 요렇게 가른 데다가 이제 고춧가루는 어머니들이 많이 열라면 많이 넣고 적게 열라면 적게 넣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양념을 해놓고 한 시간씩 있다가 하면은 좀 색깔이 나잖아요. 지금 마른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색깔을 안 나도 그래도 놔두면 또 김치 담아서 놔두면 색깔이 많이 나니까. 또 요새 어머니들은 뭐 고춧가루 안 넣고 뭐 파프리카 뭐 갈아서도 넣고 여러 가지 하잖아. 그죠? 뭐 고명으로 파프리카 얹어도 좋고 빨간 거. 그다음에 아, 생강은 넣었죠. 마늘. 마늘 넣고 우리 간장가루를 항상 넣거든요. 간장가루 넣고 그다음에 요새 이거는 이제 생제리 하다시피 하니까나 매실청 좀 넣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함초소금 천일염은 왜안 넣느냐면 이 배추에는 천일염을 넣고 절이잖아요 그죠? 절이니까 저는 항상 배추 절일 때 소금물 물에다가 소금을 바닷물 정도 짜올 정도 또 금방 담아야 되겠다 하면은 좀 소금 더 넣고 이렇게 물에 캐가지고 배추 다 부으세요. 우리는 이런 생제리를 하니까 열무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해요. 왜냐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썰어가지고 식혀가지고 소금을 뿌렸잖아요. 그러면 이 배추는 뭐냐 농약이나 이런 거 약초 안 치면은 자랄 수가 없잖아요, 벌레 때문에. 그러니까 소금물을 해서 배추에다 자박자박 뿌려 부어주면은 농약이나 뭐 불순물 여러 가지 이 나쁜 그 배추에 대한 물이 다 빠져요. 안 그러면 소금을 이렇게 뿌려놓으면 배추가 다 빨아먹어요. 품어내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소금물을 해서 자박자박 눌러놓으면 이틀, 사흘 뭐 바빠서 못해도 이 배추가 그 이상 간을 안 먹어요. 그리고 배추가 저기 뭐야 간이 우리 엄마들은 옛날에 간을 폭 죽여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이 안 먹어도 뻣뻣해도 요거 양념 조금만 더 세게 하면 돼요.
그러면 배추도 싱싱하고, 뭐 배추가 안 절어졌다 해서 소금을 더 뿌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양념에 조금 더 짭짤하게 하면은 다 배추에서 맛있는 뭐 국물이 나오고, 그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생제리 김치들은 싱싱하게 나가는 거예요. 뭐, 이제 그것도 김장김치는 좀 이제 뿌리 밑에 좀 소금을 많이 얹어가지고 간을 하시잖아, 그죠? 그 이런 생제리 같은 거나 열무 같은 거나 그리 숨을 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다 숨이 죽었어요, 그래도. 그 모든 불순물이 농약이나 뭐이나 다 빠지고. 그러니까 많이 안 헹궈도 요새 배추들이 깨끗하잖아요. 소금물에다가 건져가지고 한 번만 헹구면 다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간을 안 봐도 대강대강 이어도 또 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싱겁고 짭거는 나중에 판단하시고 싱겁게 먹으면 그 이제 고명 파나 부추나 배추의 고명도 좋고 빨간 고추도 또한 듬성듬성 한두 개 썰어 여도 색깔이 이쁘장 꼬치가루를 작게 여도요. 저는 이래가지고 그냥 부어놔요. 보놓으면 지절로 국물이 내려가서 양념이 되더라고요. 저절로. 우리 뭐냐 100명 뭐 100명 10명 김치를 삼시 세끼 나가니까 제가 힘들게 이렇게 버무리려니까 그러래도 저 약물을 수술했는데다가 허리까지 비틀어진 데다가 버무리려면 힘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김치가 많을 때는 이제 한 둘금 넣고 요거 조금 붓고 또한 둘금 넣고 요거 조금 붓고 그 이제 마지막에 또한 둘금 넣고 이렇게 부어놓으면 꺼낼 때 보면 이렇게 뭐이나 섞어가지고 꺼내기 마련이거든요. 속에 거 꺼내야 되니까 그때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지혜로서 하면 돼요. 어머니 머리로서 그러면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고춧가루 조금 작게 들어가도 나중에 이제 좀 빨개지니까. 그래서 이제 자박자박 눌러 놓으면은 이제 간이 지절로 먹으면서 숨이 또좀더 죽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 김치를 많이 하니까 열무 뭐 양배추 여러 가지 김치를 하니까 국물이 많이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수박을 갈아 가지고 그 이제 후름 같은 데 수박 갈면 국물만 나오잖아요. 이 김치 국물에다가 그 수박 국물을 넣어보세요. 아무 양념 안 해도 그냥 냉면국수도 해먹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모밀국수도 해먹고, 아주 뭐, 일부러 저기 뭐, 냉면집에 안 가도 집에서 해서 먹으면 아주 그 맛이 나요. 아주. 냉면 맛이 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끝나시고 간은 어머니들이 맞추시고 시식해 보시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뭐 제가 하는 음식은 다 끝났는데 뭐 다른 거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이제 우리 밥순이 선생님이 오시니까 뭐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감자국은요 뭐이나 맹물에다가 이 함초 소금 넣고 끓이세요.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마늘 조금 넣고 그다음에 이제 감자를 물 끓을 때 감자를 넣으세요. 썰어가지고 감자를 넣고 들깨 계피 낸거 있죠.
들깨 계피 낸 거를 믹서기에 한번 갈아주세요. 뭐이나 기름집에서 계피 낸 걸 바로 여면은 국물이 그렇게 뽀얗게 부드럽게 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피 낸 걸 믹서기 한번 저기 뭐이나 국물을 엿, 물을 엿, 야채수를 엿든지 그 갈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파 좀 썰고 국 나갈 때 그 같이 섞어서 간을 맞추세요. 아 그러니까 개운하지요. 예, 예 함초 소금 넣고 마늘 넣고 물을 끓이세요. 끓여가지고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갈잖아요. 그 계피 가루를 안 갈면 국물이 까실까실한 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믹서기에다 그 가루를 국물을 넣고 갈으세요. 갈면 쌀뜨물처럼 뽀얘져요. 예. 껍질 벗기고 그 가루 낸 게 있어요. 계피 내달라면 내줘요. 들깨를 계피 내달라면 한 마리 정도 내면은 제법 나오거든. 그러면 한 두 집이나 서너 집, 네 집이나 이렇게 한 마리 계피를 냈어요. 계피 내면 2만 원 하더라고. 시공이 깨가 뭐 5만 원이고 그 7만 원이면 이제 5천 원치인가 사면은 조금만 줘요. 예, 조금 주니까 한 며칠 어울려서 한 말 해가지고 예, 냉동실에다 여놓고 뭐 요새 뭐 아들도 주고 며느리도 주면 뭐 한 말 해봐요. 뭐 나눠줄 필요 뭐 없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맛있게도 또 건강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또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포트에서 밥을 제일 맛있게 하는 여자 문구복입니다. 제가 정말 속이 많아서 말 좀 못해도 이해하시고 밥하고 죽 우리 죽하고 또 나물 한 가지 간단히 설명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유전자를 켜주시지만 우리 주방에서는 우리 주방 식구들은 그냥 또 음식으로서 사랑과 정성으로 유전자를 팍팍 켜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죠? 정말 반찬 진수성찬 이렇게 그냥 김치고 뭐고 차려놨어도 밥이 실수해갖고 밥이 안 나가 봐요. 정말 밥은 안 나가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중대한 일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보람 있어서 행복하답니다. 네. 밥, 현미밥에 대해서. 먼저 그 현미밥,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있다가 끝나면은 이 물량을 또 보셔도 되고, 이 밥한 거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또 이렇게 곡류, 또 우리 앞에 장윤희 선생님이랑 뭐 채식에 대해서 영양 성분 다 말씀드려서 저는 그냥 밥 어떻게 맛있게 부드럽게 하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잡곡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잡곡을 섞어도 많이 여러 가지 그냥 안 섞어요. 한두 가지. 그 현미하고 현미 찹쌀하고 또 곡류 이렇게 서리태 콩이나 팥이나 또 이렇게 기장 그렇게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한두 가지 섞거든요. 근데 제가 비율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그 얼마 동안 불려서 이렇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미는 6이고 또 현미 찹쌀은 4, 6대 4. 네, 6대 4고 또 그 불린 시간은 3시간 내지 4시간. 아, 저녁에 지금 아침에 했다가 점심 밥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아침밥 먹고
치우고 찍으라면 한 8시 넘으면 그때 해가지고 11시쯤에 밥을 안 치거든요. 한 서너 시간 불려도 그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밥 부드럽잖아요. 현미밥에. 예. 그리고 저녁에는 아무래도 아침에 밥해야 되니까 저녁에 끝나고 가면 더 그 불린 시간이 좀 길어요. 좀 길어. 그래도 한 3시간 내지 4시간 불리면은 적당히 다 그 불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물량은 제가 이렇게 현미, 우리 백미 밥이나 현미밥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 현미는 이렇게 지금 해놨지만 쌀이 잠길 정도만 붓거든요. 많이 안 부어요. 밥 그 하는데. 그렇게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현미밥은 물을 많이 붓겠다 그렇게 생각인데 짜작하게 현미 이렇게 쌀이 틀어가지고 잠길 정도만 부어도 그 밥이 부드럽더라고요. 밥이 현미는 물을 많이 부으면은 좀 질컥하면 현미의 현미에 이렇게 씹은 양 그것이 너무 식감이 안 씹어지고 이렇게 하면 또릿또릿한 그런 그 맛이 없어요. 그냥 예.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딱딱한 그런 밥 한번 나간 적 있어요. 예. 예. 그때 예. 그랬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사랑이 좀 부족했나 보죠? 정말, 예, 다 우리 주부들은 그냥 저만 그냥 밥을 잘하는 밥순이가 아니라 다 밥 잘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진짜 여기 모이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떠올려서 이렇게 사랑, 정성, 이 밥을 잡수고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밥을 정성껏 앉히고 있는데, 그냥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초밥솥에 그 쌀 한 컵에 다 나와 있잖아요, 문구. 네네. 그대로 따라 하셔도 돼요. 그대로 따라 하셔도. 예, 쿠쿠에도 저는 이렇게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만원이가 큰 솥에다 하잖아요. 이렇게 쿠쿠에다 넣고 솥이 크니까 더 밥을 또 많이 하고 그래서 밥이 또 맛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는 조그마잖아요. 그냥 1인분 아니면 2인분. 그래서 이렇게 밥 양이 이렇게 많이 모이든 음식이 많이 하면 거기에 더, 나물이든 국이든 그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여기에서 또, 정말 박사님 강의에 그냥 너무 행복하고 또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같은 동기생들이랑 밥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먹으니까 너무 또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예. 또 밥은 이제 질문 사항 없으시니까. 뜸들인 것은, 쿠쿠나 자동으로 현미 그에 맞추면 자동으로 되잖아요. 여기도 지금 전기, 가스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솥이 딱, 밥이 되면은 한 20분 정도 뜸이 들여져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제가 밥을 짓고 있거든요. 한 시간 뜸 들인 시간까지 한 시간. 네. 그 밥은 질문 없으십니까? 예. 네. 네. 밥은 질문 없으시면 제가 또 죽 한 가지. 죽 한 가지 할게요. 이번에 감자 수프 맛있었어요? 네. 감자 수프. 이번에 감자 수프도 있고 녹두죽, 팥죽 이렇게 다 있어. 기장죽 다 죽은 있거든요. 근데 죽 감자 수프 한 가지 하고 처음에 감자를 깨끗이 이렇게 깎아가지고 익혀요. 익혀서 집에서는 조금 하면은 익힐 때게 뭘 넣냐면은
그 견과류, 우리 견과류 있죠? 견과류 캐시넷이라고 그거 조금 넣고 양파 좀 넣고 푹 압력솥에다 하면 더 빨리 익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믹서 같은데 이런 믹서에다가 곱게 갈아요. 어제 이번 저는 많이 해서 그냥 믹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으깼거든요. 이렇게 푹 삶아서 으깼어요. 거기에다가 다 이제 곱게 갈아졌죠? 그러면 이제 그 양, 걸쭉한 양은 이제 다 각자 또 하셔도 되고, 거기 다 끓으면은, 이제 갈았죠? 다 이제 캐시 좀 넣고, 양파 좀 넣고, 나중에 그 고명으로 그 당근, 또 블루코리, 그리고 색깔을 좀 냈어요. 거기다가 다 끓은 후에 소금 갔나 했거든요. 근데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예. 그리고 그 현미 제가 주방 가지 또 할게요. 지금 팥죽 이렇게 팥을 밥을 이렇게 집에서도 항상 밥 같은 거 남으면요. 남아 있잖아, 현미밥이랑. 그러면 팥만 삶아가지고, 저 현미밥을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걸쭉하니 해서 주걱으로 많이 저어요. 한 10분,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젓다가, 팥 삶아, 푹 삶은 팥 있죠? 근데 같이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같이 또한 15분 정도 저어. 저으면 이제, 그때 이제 팥도 무르고, 현미밥도 부드러우면은, 마지막에 소금 하면 팥죽이 된 거예요. 네, 팥죽.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채식은 그냥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그냥 단순하게 해 드셔요.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냥 집에 있을 때에는 생거뭐전 겨울 같은 데는 뿌리 채소. 저기 더덕 지난번에 며칠 전에 더덕을 하얀 캐슬넛인가 거기 갈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 어떻게 만든 거야? 아, 더덕이요? 그 더덕 예. 그 더덕은 그 캐시 그 배하고 예, 배하고 뭐 넣냐면 잣이요. 잣하고 예. 예. 그걸 배하고 잣하고 갈았거든요. 그래갖고 그 뭐냐 얇게 예, 어스더도 얇게 예, 그냥 부드럽게 썰어서 그 버물렀어요. 그 예. 그 아니 배가 들어가니까 예, 단맛. 그리고 그것도 잣이. 예. 잣이 들어갔잖아. 그리고 그 가는 소금간. 그 생더덕. 그 나물 종류도, 나물도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집에서는 조그마니까 찜기에 이렇게 쪄도 돼요. 쪄가지고 이렇게 물기 있으면 꼭 짜서 제가 나물 무친 거는 막그 뭐냐, 파나 마늘 그거 안 넣고 그냥 소금 간만 하고 참기름 조금, 깨소금 그걸로 이제 그거 마무리 하거든요. 네네. 아니에요. 끓일 때게, 감자 익힐 때게, 캐시하고, 양파, 예, 양파 한쪽하고 같이 끓인 거예요. 예. 예. 간이? 스프가요? 아니, 반찬들이요? 간간. 나물 요가 다른 건데 예. 아, 그럼 더, 너무 입맛이 그러면은 그것도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싱거, 아, 자, 아, 간이 있는 걸 싫어하시면은 조금 그래도 우리 채식은
좀 간이 정확히 그걸 저희들이 못하거든요. 그 정말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중간 간 그렇게 해야 그 이렇게 야채들이 맛을 내거든요. 근데 그 조금 간이 있다 하면 저희 또 노력할게요. 네, 예. 예. 그 질문사항 더 없으신가요? 아, 예, 그 다음에 또 혹시 좀 여쭤보실 거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말씀 주시면 그 정성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